자, 개화파에 분화입니다. 뭐 이후에 분화된다고? 임오군란 이후지요?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건계화파하고 급진계화파 특징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미 한 수업 시간에 서너 번 얘기가 됐었죠? 얘들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온건계화파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진계화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차이점들 좀 정리를 하고서 가보시죠. 일단은 누가 거기에 속하는지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인물. 온건계화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분 없어요. 생존한 김홍집 아저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윤식이라는 분 계십니다. 김윤식이라는 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생각 안 나지? 영선사 갔던 사람이에요. 청나라 영선사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온건계화파로서 활약합니다. 급진계화파 사실 인물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이제 뭔가 좀 큰 활약을 하는 분들만 좀 쓰는 거고요. 근데 온건계화파 워낙 쓸 아저씨가 없다 보니까 김윤식 아저씨까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진계화파는 갑신정변 관련 인물들이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김옥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었고 고종의 사위에다가 기타 등등 점점점 박영효란 아저씨도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씩 대표적인 두 사람 정도씩 일단 적어놨고요. 이 두 파의 성격을 갖다가 온건계화파 한 글자, 급진계화파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었죠. 개형 모델을 청, NRI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했었던 것이 온건계화파고요. 온건계화파 쭉 가겠습니다.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했었고 그리고 배경, 사상, 이론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청나라 양무운동 배경, 이론, 사상 기억나세요? 양무운동 할 때 얘네들이 중국의 것을 몸으로 하고 그리고 서양의 것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중체서용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살짝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할 수 없어서 동으로 바꿔서 동도서기론 되겠습니다. 동도, 동양의 제도에다가 서기, 서양의 기술을 합친다라는 이론입니다. 일단 외교정책의 차이에 있어서 청과의 4대. 사실 급진계화파가 분열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었죠. 청과의 4대 관계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계화파 같은 경우에 청과 4대를 갖다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데 비해서 급진계화파는 반대였고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별도 좀 추가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민씨정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민씨정권과도 비교적 이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온건계화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진계화파 같은 경우에는 왜 왕의 외척이 정치에 간섭하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급진계화파 자체 제도 이제 갑신정변 오늘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은 군주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쪽에 정치 체제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비의 정치 간섭 그리고 왕의 외척들의 정치 간섭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 되겠죠. 급진계화파 마저 채우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됐었던 사상, 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기억 안 나지? 세상을 셋으로 나눈다. 뭔가 있는 지역, 문명 지역, 그리고 문명이 삐뚤어진 지역, 비문명 지역, 아무것도 없는 야만 지역, 그리고 문명 지역은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문명 개화론이라고 불렀죠.
뭐 서양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뭐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이 있는 문명 개화론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회 진화론 얘기도 살짝 나왔었죠. 그 두 개는 같이 엮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는 사회 진화론은 그냥 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엮을게요. 그다음에 청과 사대에 반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그리고 민씨 정권도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서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런 특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온건계파와 급진계파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화정책을 두고서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서 대립하기도 했었고, 청나라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애들은 아마도 온건계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애들은 급진계파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온건계파와 급진계파 간략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갑신정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 설명은 추가로 안 할게요. 뭐 굳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얘기인데요. 일단 개화파가 뭔가 합니다. 뭔가 하는데 그 얘기들을 갖다 좀 보고 오시죠. 급진개화파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서양의 제도를 또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방문국이라는 게 설치됐대요. 출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신문이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열흘에 한 번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절대 읽을 수 없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올 한자입니다. 100% 한자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읽을 수 없겠죠. 지식인층 중심의 이제 개화 홍보지고요. 그리고 뭐 경찰 제도라든지 근대식 우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마련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특히 민씨 정권이 친청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개화 정책이 지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개화 정책을 하면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개화 정책이라는 게 결코 공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국가가 이렇게 재정난에 닥치자 이제 뭔가 쟁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민씨 세력과 온건계파하는 멜렌드로프, 이 사람 누구? 독일 사람. 그리고 누가 보냈니? 청나라가 임오군란 이후에 보냈던 고문이죠. 그래서 이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호전을 발행해서 재정난을 극복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된다. 우리가 최근에 봤었죠. 어디서 본 거니? 흥선대원군 때 봤죠. 그 당백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된다. 당호전 발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급진계파는 김옥균이 중심이 되어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 발행하는 바람에 물가 파탄한 거 기억 안 나냐?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주장을 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자고 주장을 해요. 차관 도입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건계파는 도대체 어디서 빌려올 거냐? 네가 빌려올 거냐? 그러니까 김옥균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빌려오겠다.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 김옥균이 가면 일본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얘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나름대로 이때 차관을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김옥균이 일본과 얘기가 된 다음에 정식 명령장을 받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조선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새에 온건계파가 김옥균한테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일본에 몰래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옥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고 정책이 바뀝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옥균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온건계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거봐라, 꼴 좋다, 누가 빌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차관 도입하는 것까지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급진계파의 입지가 더욱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해봅시다. 갑신정변의 배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세 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이야기하는 배경은 갑신정변을 일으켜야 하는 배경 되겠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일단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 강화로 불만이 많이 누적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자면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급진계화파, 입지 축소 되겠습니다. 급진계파들 매기가 안 먹혀요. 온건계파 중심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죠.
뭐 이 3번 얘기가 2번으로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급진기압파 입지는 이미 축소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 2, 3번에 쓴 상황들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배경들 때문에 급진기압파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방에 뒤집어 엎는 갑신정변을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방에 뒤집어 없을 때 모든 것이 때라는 게 있죠.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아, 지금이다 싶은 배경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세 개예요. 자, 지금이다 싶은 배경. 얘네들이 뭔가 뒤집어 없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뭘까? 민씨 일족과 함께 힘으로 뒤집어 없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 군대가 조금 빠집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얘네 베트남 문제 때문에 또 싸웁니다. 베트남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왜 싸웠을까? 조선의 사례에 비유해서 대충 짐작해보자. 청나라 입장에선 조선 생각하는 입장이나 베트남 생각하는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때 베트남을 식민지로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청나라가 이제 싸움 건 것이 청나라와 프랑스 전쟁입니다. 이전에 아편전쟁 때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싸웠죠? 결과는 패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청나라 프랑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합니다. 철수한 애들 아마도 베트남 갔겠죠? 그래서 이제 빈집이 됩니다. 그리고 급진기압파를 도와줄 군대가 있습니다. 일본공사. 지원 약속을 해줬어요. 국내에 조선 안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있습니다. 누구니? 일본공사관 경비병들이 왔죠. 언제? 이모굴란 때 때려부셨다고 왔었습니다. 재물포 조약이었었죠. 그래서 일본공사가 이때 지원 약속을 해줍니다. 이때 차관은 못 빌려주지만 우리가 일 있으면 우리가 경비병들 동원해주겠다. 지원 약속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이다 싶었던 거 마지막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었어요. 우정국은 급진기압파의 주도로 설치된 근대식 우체국 시설입니다. 우편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개국 축하연, 축하 잔치가 열렸고 거기에 아무래도 주요 온건기압파 인물들과 주요 급진기압파 인물들이 다 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마침 우정국 총책임자도 홍영식이라는 아저씨, 급진기압파 교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터트린 것이 갑신정변인데요. 이모군란보다는 줄거리가 훨씬 간단합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렸고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녁 때 성대하게 열렸고 막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급진기압파와 준비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난입해서 온건기압파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빠져나오는 온건기압파들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궐이 있었지요. 궁궐 뒤쪽에 왕과 왕비가 주무시고 계시던 침전, 침실 뒤쪽에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놀랠 목적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폭탄 터지는 소리에 놀란 왕과 왕비를 배하 지금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별궁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창덕궁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데리고 간 왕의 이름으로써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놀란 왕 나치에서 그 왕의 이름으로써 개혁안 발표했다.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갑신정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씨일족이라든지 아니면 온건기압파들이 사례가 됐겠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안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잘 나갔지만은 역시나 갑신정변은 우리가 3일천하라는 말로 요약하죠. 빈집이 다시 채워집니다. 의외로 청나라 군대가 굉장히 빠르게 출동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 또 말이 바뀝니다. 미안해, 지금 안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일본 애들이 도망가니까 급진기압파도 어떻게 하겠니? 같이 도망가야겠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일본공사관은 성남 백성들에 의해서 또 털립니다. 날마다 개집 털리는 일본공사관이고요. 아마도 배상금 물어줘야겠죠? 자, 그렇게 끝난 갑신정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사건이에요. 누군가 3일 동안 궁궐 점령했다가 다시 빠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거기 담겨있는 개혁안들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까지도 굉장히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시되는 사건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책에서 잠깐 보고 오시면은요. 그래서 급진기압파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책에서 봅니다.
일단 청프전쟁이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청나라군 절반 정도가 철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변을 계획합니다. 때마침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려서 그걸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고요. 민씨정권과 온건기아파의 핵심 인물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는 갑신정변을 벌입니다. 자, 14개조의 혁신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혁신정강의 내용들, 청과의 4대관제 청산, 내각제도 수립, 내각이라는 거는 오늘로 비유하자면은 총리와 여러 장관들, 주요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각제도를 수립하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보장한다. 자, 이거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냥 신분제 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정을 일원화하고 지조법을 개혁한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세금제도 개혁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재정과 기타 등등 여러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려고 했대요. 그러나 어떻게 끝났다? 우울할 때 하늘 보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군벌이에요. 이 아저씨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우리나라에 군대 끌고 오는 정도지만은 나중엔 거의 청나라 황제가 됩니다. 청나라 황제 자리에 오를 뻔했었던, 사실상 오른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갑자기 병걸러 죽어버리는 바람에 실제 황제로서 즉위하지는 못했던 사람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출동시켰고 일본군 도망가면서 3일 천하로 막을 내립니다. 일본 애들 튀었고요. 급진개혁파 인사들 같이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서 아래 개혁안을 잠깐 좀 바로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당시 발표된 14개조 개혁정강이 있는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안에만 7개의 개혁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갑신정변 나왔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전개혁안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있고, 2차 가보개혁 있고, 3차 가보개혁 또는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거 있고, 독립협회 헌의6조 있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 대한제국에서 하는 것까지 7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도 벌써 짜증나지. 근데 개혁안에서 하는 얘기가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갖다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해요.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정치제도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정치제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전제군주제,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제입니다. 자, 이거 차이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이번 시간에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볼까? 어때? 있다 없다로 설명해 볼게요. 자,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있고 공화제 없다.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왕, 군주가 없죠. 혈연에 의해서 계승되는 지배자, 아이고 왜 군제가 되냐. 군주가 왕 또는 황제도 포함이 됩니다. 혈연에 의해서 이어지는 집권자가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자, 공화제는 왕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 여기는 없고요. 여기 아래 두 개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입니다. 권력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선왕조는 어느 거에 해당하니? 세 개 중에. 당연히 여기지요. 자, 조선 다음에 이제 고종이 1899년에 가게 되면, 97년부터 99년 가게 되면 대한제국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어디 해당될까? 뭔가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입헌군주제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전제군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개념에 의하면 그래요. 사실 입헌군주제라는 게 헌법이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는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이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헌법의 내용을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국 대황제는 킹 왕짱이다. 혼자 다 해먹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제국도 전제군주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갑오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똑같은 놈들이 하고 있는 독립협회까지 다 똑같아요. 독립협회 혹시 누가 세웠는지 알고 계세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서재필 갑신정변 때 일본에서 군사훈련 받고 와가지고 장교교육 받고 와갖고 열심히 행동대장 비슷하게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갔다가 미국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을 합니다.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화제는 왜 얘기 안 했을까? 사실 민주정치 도입하려면 공화제가 더 깔끔하지 않아? 근데 공화제는 얘기 안 했을까? 왕이 없다는 게 크죠. 자, 왕한테 가서 제 폐하 지금 저희 개혁하겠습니다. 공화제 할게요. 이제 가시죠. 이럴 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제를 얘기한다는 건 곧 반역입니다. 그래서 공화제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간 공화제는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왕이 의미가 없어졌을 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제 망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정확히 언제? 강화도 조약? 자, 을사조약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을사조약 이후에 활동하는 1907년부터 활동하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선 공화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겁니다. 국권 비탈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왕이 갔어요. 왕은 이미 모시긴 합니다만은 권력자로서의 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은 모두 다 공화정체를 지향을 합니다. 한 놈들 빼고 유생들은 달라요. 유생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집단은 고종을 다시 모시려고 하지만은 그 외의 모든 집단들 전부 다 공화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제도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갑신정변 개혁안에서 입헌군주제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 넓게 보면은 12, 13, 1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한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왕이 기분 나쁠까봐. 그래서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게 입헌군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3과 14에서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자, 재정은 모두 호주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 밖에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재정 원래 호주에서 관할해요. 근데 그거 외에 뭔가 국가의 돈을 따로 쓰는 데가 있죠? 왕실입니다. 왕실 돈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얘기고 역시 약간 좀 제한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차는 칸문안의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정령 공포해서 시행하는 거, 명령 공포해서 시행하는 거 누가 해라? 신하들이 하라는 거죠. 왕 대신에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 하지 마라고 차마 얘기 못하고 신하들이 한다라고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청 불필요한 거 모두 없애라. 그리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할 것 모두 다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헌군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혁안이 갑신정변의 개혁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쟁점들을 볼게요. 신분제 폐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과 토지와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토지, 첫 번째 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명 토지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전에 실학자들이 얘기했었던 농민에게 토지를, 이거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런 개혁이 있습니다. 자, 잠깐 앞에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잠들면 안 돼, 얘들아. 자, 여기 1, 2, 3, 4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개혁은 뭘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백성들이 베스트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자, 신분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먹고 살 수단입니다. 배고픈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개혁, 토지 소유입니다. 토지 개혁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 얘기로 물어볼게요. 지배층들이 개혁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지배층들이 가장 해주기 싫어하는 게 어떤 걸까? 역시 이겁니다. 지배층이 가장 싫어하는 거 최악이 이겁니다. 언뜻 신분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분제는 경제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분제 폐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렇다는 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쉬운 건 뭐게? 세금이에요. 세금제도 개혁은 맨날 나옵니다. 사실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하지 않으라도 이전에 흥선대원군 개혁할 때도 세금제도는 개혁했습니다. 영정조 때도 했죠. 매번 하고 가장 하기 쉬운 게 세금제도 개혁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게 토지개혁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7개의 개혁 중에서 웬만해서 안 들어가는 게 이거기도 합니다. 토지개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 들어가 있어요.
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아마도 농민들이 주도했었던, 백성들이 주도했던 개혁,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 보시게 되면은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할 것, 나눠 가진다, 나눠서 농사 짓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개혁에도 토지개혁 관련된 얘기는 웬만해서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나라 망한 다음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개혁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갑신정변의 이제 개혁안들 일단 좀 마저 보고 오죠. 1번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의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1번부터 들어가 있죠. 청과의 4대 관계 청산입니다. 여기서 잠깐 물어볼 거 하나. 흥선대원군은 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 아니, 흥선대원군하고 급진기아파 사이가 좋을까? 사실 안 좋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죠. 사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대관계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지 결코 이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청나라가 나중에 돌려줍니다. 명성하고 말 안 들으니까 견제하려고 돌려보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신분제 폐지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 지조법을 개혁해서 간사한 관리를 뿌리뽑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히 한다. 그냥 토지세금개혁입니다. 지조법, 땅지자에다 세금조자입니다. 자, 그리고 해상공국 폐지는요, 일종의 보부상 조합이에요. 보부상들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가지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자 한다라는 거고, 11번은 그냥 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신정변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3.1천하도 있지만은요,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엘리트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엘리트주의. 자, 나는 배운 사람이다. 너희들은 멍청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좋은 거야. 닥치고 따라와. 이게 거의 엘리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혁안들 봤었죠. 개혁안들 쭉 봤을 때 백성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있었니? 딱히 없죠. 싫어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 갑신정변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얘네들 물러가자마자 백성들 가서 다 어디 일본공사관 때려부수고 난리 피웁니다. 자, 실제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개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갑신정변이기도 해요. 왜 도대체 실패했느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일단 이거 안 들어가 있긴 하죠. 이건 없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 애들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은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무려 신분제 폐지 들어가 있거든요. 백성들 좋아해야 정상이에요. 사실 그 포인트는 뭐냐? 백성들이 몰라요. 백성들이 모릅니다. 자기들한테 좋은 건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백성들한테 자기들의 개혁안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던 것이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울 삼아서 나중에 이어받았던 독립협회에서는 열심히 백성들을 깨우치고 알리고자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갑신정변을 엘리트주의라는 성격과 연결시켜서 뭘 하면 좋아하면요, 얘네들은 개혁안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자, 신분제 폐지라고 편하게 얘기하면 될 걸 갖다 얘들 뭐라고 표현했니? 인민평등권이라고 굳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세금 개혁한다고 하면 편할 걸 갖다 굳이 뭐라고 불렀니? 지조법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가는 개혁안, 갑신정변이라고 기억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나올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정말 백성스럽게, 농민스럽게 표현합니다. 신분제 폐지 어떻게 표현하냐? 노비문서 불태울 것. 그냥 없애는 것도 아니고 불태울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악덕지주 벌한다, 탐관오리 벌한다, 몽땅 다 그냥 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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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가는 게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이기도 합니다. 정말 농민스러운 개혁안이고, 그리고 정말 머리에 든 것 같은, 머리에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개혁안이 이 갑신정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혁안들 구분하는 요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엘리트 냄새가 많이 나는 개혁안, 갑신정변의 개혁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장 내용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마지막 단락 보시죠. 좀만 더 봅시다. 갑신정변,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사실 위에 사람들이 신분제 폐지 같은 것들 인심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높게 평가받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과 독립협회도 이어졌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까는 거죠.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권력을 잡기에 급급했고 또한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민의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에 소홀해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뒤처리 얘기들 보러 가시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뒤처리로 조약이 두 개가 맺어집니다. 일본은 갑신정변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 그리고 일본 공사가 파괴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성조약 체결됩니다. 이어서 청나라와도 텐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군대가 몽땅 철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철수합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군대를 둬봤자 쓸데가 없고요. 자, 급진계약파가 이미 국내에선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 발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빼는 거고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안 둬도 되니까 뺍니다. 어차피 위안스카이 계속 남아서 고문으로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군대 몽땅 철수하고요. 그 다음 조항이 문제가 돼요. 앞으로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상대국에 미리 알린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동학농민운동의 그리고 청일전쟁의 빌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종 이미 청나라 많이 짜증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갑신정변 이전에 조선은 러시아와 단독 수교합니다. 급진계파가 주선해가지고 심지어 청나라에서 고문으로 파견했던 멜렌드로프 아저씨가 배신 때려가지고 멜렌드로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역시 독일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와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를 떠돌면서 러시아의 태클을 그는 영국이 왔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합니다. 얌전히 2년 동안 있다 갔대요. 심지어 지금까지 거문도에 이때 죽었던 영국 병사들의 묘비가 남아있습니다.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해코지 많이 하고 갔으면 그거 다 부셔버렸겠죠. 심지어 뭐 여러가지 물건 필요하면 물물 교환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사답게 있다 갔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봤자 남의 영토 마음대로 침범한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조선을 둘러싸고 여러 강국들의 여러가지 개입이라든지 관심이 깊어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뭐 여기 사이에 줄 안 친 내용들은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조선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짜증났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단락 이런 와중에 중립파론이 나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사람 독일입니다. 식민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조선을 먹고 싶지만 어떻게든 먹을 방법이 없는 독일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가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조선 중립파안 건의합니다. 물론 정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돌아왔더니 유학에서 돌아왔더니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6.1준입니다. 저 사람 보빙사로 미국 갔었죠. 서유견문 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다 일본으로 튀었습니다. 사실 이미 일찍 돌아왔다면 반역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친구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 쪽의 영향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차라리 중립 어때라는 중립파론 집필합니다. 하지만 역시 영향력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도 그렇고 중립파론도 그렇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 등의 대립이 지금 강화된 그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약들 좀 정리하고 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 보시면서 조약들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 조미소 통상조약 이렇게 친절하게 조약에서 무슨 내용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이름, 조약 체결된 장소로 맺은 조약들이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A급 조약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강화도 조약 무슨 내용? 일본과 수교. 베이징 조약 무슨 내용? 아편전쟁 끝나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B급 조약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조약들인데요. 일단은 제물포 조약,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기억 안 나지? 한성조약, 이번 시간에 했다. 텐진조약, 이번 시간에 했다. 다 내용 기억 안 나죠? 자, 이 조약들을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일단 3개 조약들 앞에 보세요. 책 지금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세 조약 중에 2개는요, 비슷해요.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맺은 거고 그리고 배상금 지불입니다. 때려 부순 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자, 이름만 보고 찾아보세요. 다음 세 조약 중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맺은 걸로 추측되는 조약은 텐진 조약이겠죠. 장소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텐진 조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청과 일본 사이에 우리 군대 같이 빼요, 올 땐 같이 와요 조약, 이게 텐진 조약이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조약은 사실상 내용이 공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사관 파괴, 배상금 지불이라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당연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거겠죠. 그리고 앞에 재물포조약은 임오군란 이후에, 그리고 아래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됐다라는 것도 있네요. 재물포조약과 한성조약 헷갈릴 텐데요. 그냥 한국사에서 애매할 때 쓰는 방법 쓰세요. 가나다순. 순서 외울 때 애매하면 가나다순.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물포조약은 근데 한성조약과 달리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죠. 무슨 내용이 추가돼 있니? 이쪽에 공사관 경비병 주둔 있죠. 지역 이름으로 나오는 조약은 이게 거의 B급은 얘네들이 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조약 이름 아름다운 거 하나 더 나와요. 다음 시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시모노세키라는 일본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새끼들끼리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들 세 개까지 구분하시면은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시간에 갑오개혁 들어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